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사탄과 귀신들의 기원,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죠? 지구 창조 이전에 천사 세계는 만들어졌다는 거, 지구 창조 이전에 마귀는 타락하고 저주받고 쫓겨났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들이 다 보고 들었다는 거, 그걸 명심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모르니까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그런 미혹의 영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은 천지 창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 천사들의 타락, 천지 창조 이전에 타락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 앞에 저주받고 쫓겨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 그거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만 잘 알아도. 사탄이가 그때 당시에 뭐였다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천국에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으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죄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니까 뭐 회개가 있겠어요? 없지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요. 지금은 이제 죄가 개입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늘 회개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화목으로 살고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린 것은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 사람, 그 천사들에게는 죄가 개입되지 않았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겨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자기들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그걸 갖다가 찬양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은 그걸 찬양하려면은 정말 어려운 신앙싸움을 일주일 동안 내내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회개로 살아야 돼. 성격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 고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참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천상에 있는 천사세계는 절차가 없지요. 죄가 없으니까. 그거는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는 영광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다른 곳으로. 뭐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든가. 뭐 성경대로 뭐 그냥 회개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광 받는다든가.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죄가 개입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거였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려면 예배를 인도하려면 인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자가. 인도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피조물 가운데서 인도자가 서고 그 인도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천사들 가운데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 피조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름 부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말 영화로운 관을 씌우고 그래서 영화로운 지위를 줘서 그래가지고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따로 다른 천사들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예배 인도자로 구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처럼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 아름다운 옷,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 아름다운 지위, 그 위치, 그 직임이 얼마나 크고 말이죠. 중하고 또 얼마나 그 지위가, 그 직임이 크든지 하나님 존재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천사였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영화로운 지위를 보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같아. 다른 천사보다 아름답고 다른 천사보다 아주 그냥 고귀한 옷을 입히고 고귀한 관을 씌워서 그냥 인도자로 만들어놨으니 밑에서 쳐다보는 그 예배 인도자를 쳐다봤을 때에는 말이죠. 그 얼마나 그 추앙의 대상이 되겠어요. 존경의 대상, 추앙의 대상. 그냥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지정의를 갖추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루시퍼 천사님 하면서 얼마나 또 받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교주는 누가 만드냐면 청중이 만드는 거예요. 청중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래갖고 교주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교주가 되느냐. 그 사람이 좀 신령해 보이면은 벌리 보이면은 막 떠받들어. 그냥 막 하나님처럼 그냥. 또 아부를 떨어요. 하나님 같습니다. 그냥 막 예수 같습니다. 정말 신령한 아주 그냥 전지전능자 같다고. 그래가면서 밑에 사람이 막 떠받들기 시작하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그런가 해갖고 떠받들어주니까 좋아가지고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천상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그냥 추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얼마나 높이 떠받들었겠어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교만한 생각이 들고 밑에서는 떠받들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차라리 영광을 받아버려야 되겠다. 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역운동이 일어나고 저희들끼리 음모가 먼저 있었겠죠. 계획이 있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나섰겠어요. 막 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가지고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당해야 되니까 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끌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은 그 천국의 군대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마귀하고 한판 전쟁을 붙었죠. 붙고 나니까 그 힘의 대결이죠. 누가 그때 물어봤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 부대하고 그 루시퍼 부대하고 싸워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들도 다치고 죽고 상처 있고 그러느냐고 그 물어보더라고. 우리 누가 물어봤지. 근데 그거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죽음이란 게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어떻게 죽음 있겠어요? 뭐 다치고 뭐 어떤 식으로 패배하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영원한 존재들이니까 죽지 아니하는 존재들이니까 우리 같은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존재들은 전쟁 나서 싸우면 죽고 다치고 병신되고 그래가지고는 불구자가 되고 그런 막 그래서 후유증으로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육체가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변화됐던 그 육체 부활되었을 때 그때 당시 그 육체 같은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싸우게 가서 다치면 뭐 루시퍼 군대가 지게 되면은 미가엘 천사가 치게 되면은 루시퍼 군대 거기들이 막 죽고 다치고 그냥 피 흘리고 막 그러느냐.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는 다 봐. 힘의 대결 말이죠. 물론 전쟁이야 치열하게 이제 일어나겠지만 뭐 엄청나게 치열했을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천상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겠어요. 벌어졌지만 그들은 다치거나 죽거나 피 흘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힘의 대결이죠. 힘의 대결. 그들이 힘의 결격을 이기지 못해서 밀려났고 하나님께서는 밀려난 대로 하나님께서 일단 저들을 쫓아내버리라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했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과 싸워서 밀어내버렸을 거 아니에요. 천상 밖으로. 이대 에덴 밖으로 천국 밖으로 밀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추방시켜버린 거죠. 한마디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온 성을 다 지키고 그냥 막 수비가 대단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군대와 하늘 군대는 힘의 대결일 것이다. 절대 죽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육신을 가진 인간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탄이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너무 아름다웠어. 다른 천사 못지않게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다른 천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총애를 한눈에 받았어. 다른 천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직분을 맡았어요. 위치와 신분이 달라.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종을 사랑하게 되면 아들인 채 한다고, 하나님께서 총애를 하다 보니까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도 그 루시퍼의 뿌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지위가 너무 영화로웠다. 신분과 위치가 너무 높았다. 아름답고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많은 천사들은 추앙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상시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반역을 일으켜서 그 루시퍼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버리려고, 루시퍼 자체도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반역을 같이 꾀하다가 미가엘 천사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오늘날 공중집회에 있는데,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그 공중 중에서도 어디냐, 북극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사야 14장 12절에 쭉 이지하로 보니까 북극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에, 북극, 그 북쪽에, 북쪽에 있다. 분명히 북쪽에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의 왕궁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직접 받은, 아주 직간접적으로 받는 그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사탄과 똑같이 교만하고 말이죠, 전쟁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고 침략을 좋아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향해서 쳐들어가고 습격하고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혹시 있는지 나는 역사 잘 몰라서 혹시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향해서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먼저 침략하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런 말이죠. 공산주의, 제국주의 말이죠. 예? 그런 붉은 사상을 가진 마귀의 지배를 그냥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들이 꼭 북쪽에 살고 있고, 그들의 꼭 그들의 특성이 침략성이 강하고 뭔가를 소유하고 차지해 보려는 욕망이 강하고 꼭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꼭 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냥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그 영원한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한번 정권 잡으면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군대를 동원시키고 그래 나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속성이 똑같아요. 북쪽에 있는 것들이. 뭐 러시아가 그러죠. 중국이 그러죠. 북한이 그러죠. 주로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거의 이제 그 북쪽에 그런 큰 나라들에게 속해 있는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연방들. 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마귀의 속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붉은색을 좋아하고, 깃발도 붉은색이 많고, 모든 집들이라든가, 모든 건축물, 모든 도로, 자기들이면 의상들, 다 붉은색이 많아요, 붉은색이. 이상하게 말이죠. 예? 붉은색이 많아.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은요, 마귀에게 속한 응원단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응원단들. 뭐예요? 붉은 악마. 옷이 어때요? 초록색 아니에요. 빨간색 입고 나와가지고 붉은 악마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뭐 얼마나 요란해요. 그래도 이상하게 꼭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붉은 옷을 좋아하던, 붉은 옷을.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친북 세력들 있잖아요. 또 거기하고 좀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은요, 꼭 붉은 그 옷을, 선거 옷을 입고 나와도 붉은 옷을 입고 나오고.
그거 참 그 이상해, 요거 이상해. 그거는 거의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이상해요, 아무튼 간에. 왜 붉은 사상을 그렇게 가졌을까, 붉은 사상. 안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꼭 붉은색을 그 좋아하더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요, 꼭 그래, 진짜로. 한번 중국 한번 보고요. 어디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붉어요, 붉어. 그래서 붉은 말이 띄어, 붉은 말이. 붉은 말은 피, 전쟁, 공포잖아요. 피, 전쟁, 공포의 상징이 붉은색이냐, 붉은색. 그래서 붉은 말이냐, 붉은 말이. 그러니까 말 색깔에 따라서 그것이 무화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또 흰말 있죠, 흰말. 흰말이 또 나와. 백마가 띄어, 백마가. 백마는 뭐예요? 승리를 말해, 승리. 승리의 깃발. 백마는 말해, 승리를 말해, 승리. 그래서 앞으로 뭐예요? 저 사람 그 백마가 나와요.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서 싸우시는 장면이다. 그거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질 않아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왜 적그리스도로 보냐 하면은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또 사탄 귀신을 하다가 또 그리 갔는데 그래도 좀 한번 좀 이미 나왔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아니라는 힌트가 여기 있어요. 단서. 힌트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흰말이 바로 누구냐.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이기셨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나와서 또 이기려고 또 이기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그 뜻으로 이렇게 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한번 이겼다. 앞으로 또 오심으로 해서 또 이기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백마, 이제 흰말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2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왜 그러냐면은 여기 흰말인데 흰말을 탔어. 백마 탄다고 다 예수님이가니요. 백마 탄 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흰말인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예수님은 맞선 검으로 싸워, 말씀에 검으로 싸우는 거지.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봐볼까, 19장. 예수님이 활을 갖고 싸워요. 활을 쏘아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활을 갖고 싸워, 활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잃어버렸는데 활을 갖고 싸워요. 활 가지고 몇 명 죽이겠어요? 한 명이나 죽이겠죠. 물론 그 전쟁에 무슨 그 상징적 의미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여기도 백마 탄자가 있어요. 있으니 이거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거 예수님으로 확실히 표현했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가면 말씀으로. 근데 무슨 화를 갖고 싸워요, 화를. 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건데.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활로 쏴버려요. 여기 이게 단서, 이게 단서.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단서예요, 단서. 그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담과 겨뤘어요. 사탄이가 나와갖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꼬였잖아요. 그 한판 겨룬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그래서 천하를 얻었지 않, 천하를. 그래서 한번 이긴 거예요, 한번 이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넘겨받았어, 넘겨받았어. 누가 겨눠서? 아담하고 겨루어서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이 세상에 임금이 오리니, 임금이 아니라 임금. 이 세상에 임금이라 해서 마귀를, 이 세상에 임금. 이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어, 이 권세를. 이 아담이 타락만 안 했으면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났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마귀에게 넘겨줬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마귀가 이거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 천하 만국을 봐, 천하 만국. 온 지구촌을 보였다, 지구촌. 지구촌의 통치자가 누구냐? 나다, 나.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가 넘겨줬는데 하늘 천국에서도 그걸 공인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걸 공인한 거예요.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공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마귀가 한번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또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고 그 자리 완전히 차지해야 되려고 차지하려고 이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천하 만국 통치권을 이양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면류관 쓴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예수님을 또 대항해요. 그래서 제림에 오신 예수님과 한번 붙으려고 19장에서 싸우잖아요. 19장에서. 이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뒤로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계속 나와 뛰잖아요. 그렇게 싸이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싸이 말춤을 쳤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간에 말이죠. 여기 막 말들이 뛰어, 말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다 그때그때 상황을 어떤 말이 뛰었냐에 따라서 뭐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할 거,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거 딱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뛸 거고, 단일화된 정부, 단일화된 정치, 단일화된 종교, 단일화된 군사, 단일화된 교육, 단일화된 문화, 단일화된 언어, 단일화된 통화, 단일화된 화폐. 그거 전부 다 해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이 세상 왕이 돼버리려고 예수님 오기 전에 차지해버리려고 작업을 한 게 7년 대환란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겨버리려고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지도 못하게 미리서 막아버리려고 그 한판 수를 쓴 게 7년 대환란이거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활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검으로 싸우고 말씀의 검으로. 그런데 이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게 타락하는 동기까지 얘기했죠. 사탄의 어원적 의미는 사탄은 디아볼로스다. 디아볼로스. 파괴자, 대적자, 비방자, 이간자, 회방자, 고소자라는 뜻이다. 또 귀신들은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이모니온은 지분거리자, 속살거리다, 학대하다, 극악무도하다, 괴롭히다, 이간붙이다, 점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탄과 귀신들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였다. 이렇게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타락하게 된 동기는 바로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 외모, 가장 아름다운 의상, 가장 영화로운 지위와 신분, 그 위치, 그것 때문에 교만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쫓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담과 루시퍼가 같은 점. 아담과 루시퍼가 왜 갔냐? 왜 갔냐? 보면은 첫째로 활동 장소가 같아요. 루시퍼의 활동 장소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거룩한 에덴 동산이었듯이 아담의 활동 장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 동산이었어요. 장소가 같아, 장소가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 아담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아담 절대 구원 못 받았어요. 내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나도 아담이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걸 봐서는 아담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용서해서 비록 쫓겨나긴 했어도 구원은 받았을 것이다. 천년 가까이 살면서 회개를 안 했겠나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담은 천국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혹 하나님 앞에 여쭤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작자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러더라고. 그 작자라고 그러더라고. 그 작자. 그 작자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더 분노를 일으키는 그 어떤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찌 그 작자가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보니까 그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에도 10장에도 말했듯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너 그 말씀 못 읽어봤느냐고. 아담은 지었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와 동행했고 나와 같이 얘기를 했고 모든 은사에 있어서 모든 지혜에 있어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나무를 데가 없어. 100% 완전하였다. 100% 완전했다. 그랬을 때에는 선과 악을 택한 거 거기서 단 하나의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딱 그 끝나는 거지 나중에 회개하면 또 돌이키고 그 위치하고 그런 것은 없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의 선택.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또 히브리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그 말이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거 나오잖아. 히브리서 6장 4절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읽을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아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뿌리는 아담이란 얘기예요. 아담은 성령 충만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 맛봤지요. 맛보고도 남았지요. 즐겼지요. 행복했지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봤지요. 성령에 충만했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뭔지 선악과의 결과가 뭔지 또 예? 그것을 다 알았어요. 알았지요. 그 내세의 능력. 불순종하게 되면 지옥, 순종하게 되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 생명나무를 봤죠. 싹 봤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게요. 아담을 뿌리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을 뿌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섬길 줄 다 알고 그렇게 해서 신성모독죄라든가 성령회방죄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 구약에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은 법을 어기게 되면 한번 선택으로 끝나는 거라고. 한번 선택으로. 아간이도 그랬잖아요. 아간이도 보면 아간 때문에 그 아이성을 멸하지 못했잖아요. 아간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절대 사람은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싹 죽여버린 건 물론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근데 아간이가 몰래 취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비뽑아보니까 아간이 걸렸어요. 근데 아간이가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감춰가지고 욕심나서 감춰가지고 어디에 대해 숨겨두었습니다. 그 회개잖아요. 회개. 회개했지만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그 거기에 속한 모든 짐승까지 다 돈을 쳐서 죽여버리고 세워버렸잖아요. 구약에는요. 딱 한 번의 선택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회개하는 뭐 죄를 짓는 거 뭐 다윗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그런 거는 윤리도덕적 차원의 인간의 도리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5년 동안 앞으로 있을 전쟁인데 그 전쟁에 있는 모든 전진물, 전략물, 그 전략물 중에 너희들이 거기 가면은 심지 않은 포도를 거두고 짓지 않은 가옥에서 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의 전략물에서 11조, 성물 개념, 그 하나님 것으로 규정해 놓는 거, 그거 천열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전략물 중에서 첫 번째가 여리고성을 쳤던 거기에 있는 그거거든요. 그거는 다 죽여버리고 다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가니가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아이성을 쳤는데 그보다 적은 아이성,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도 패배를 해버렸거든요. 그 울고불고 울면서 왜 그런가 이유를 물었더니 왜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니 하나님께 손댔냐.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했는 거 손댄 거는요. 저주.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께 안식일을 하나님 시간으로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주일날 밤 12시까지 하나님 시간으로 딱 구별해서 하나님 시간이거든요. 인간의 시간으로 그것을 써버렸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 시간. 그 시간을 인간의 자기 시간으로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댄 거예요. 11조만 떼어먹은 게 성물에 손댄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노랑물 중에 첫 열매요, 십일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딱 정해놓은 것이 여리고성 안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하나님 것에다가 손을 대? 그거 사형이에요, 사형. 이게 또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담도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라. 에덴 동산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이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라. 딱 못을 박았는데 먹어도 회개하면 산다? 하나님 법이 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단 한 번, 단 한 번으로 말이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못 박아놓은 법령에 대해서는요 그걸 어겼을 때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 얻었냐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자가 어찌 구원을 얻었겠느냐? 그 작자가 어찌 구원을 얻었겠느냐? 나는 그 작자 모른다.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을 모르면은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더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해석을 더 뜻 하나님 의도에 가깝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담과 루시퍼가 같은 점이 뭐냐? 활동 장소가 같아요. 활동 장소가. 루시퍼도 하나님의 어전이 있는 에덴 동산. 아담의 활동했던 장소도 하나님의 어전인 에덴 동산. 어전이 있는 에덴 동산. 창조 목적도 같아요. 두 번째로. 루시퍼를 창조하신 목적,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경배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담을 왜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목적이 똑같아요. 죄도 같아. 사탄이 천국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교만죄와 신성 모독죄를 범했던 것처럼 아담도 그 선악과 율법이요. 그 선악과 자체가 내가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려는 교만죄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어요. 죄가 똑같아요. 추방도 같아요. 사탄도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아담 부부도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한 번 저주는 영원한 저주고 한 번 추방이면 영원한 추방인 거예요. 저주도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단절돼 버렸어. 영원히 맞아. 수억만 년 영원히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아담 부부도 저주를 받고 추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혹시라 들어올까 싶어서 두루두는 화형검으로 막아버렸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도 같아요. 사탄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아담 부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지옥의 형벌도 같아요. 현재 사탄은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그들의 목적지,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 그 사람도 아니 임시 지옥에 가 있지만 결국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사탄과
인간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같은 지옥에서, 활동도 같은 지옥에서 활동하고, 만나는 또 장소도 지옥도 같이 만나요. 이렇게 해서 그거 보니까 여기가 볼 때게 절대로 이 아담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가 좋다는 게 말이죠. 왜 좋은 줄 아세요? 저 회개하면 그저 회개라는 게 회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살아 숨쉬고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 또 회개하면 고치고. 그런데 신성모독죄를 범해버리고 성령해방죄를 범해버리고 고의적으로 성령해방죄를 범해버리는 그 사람은 영원히 영원히 그 한 번으로 끝나버려. 한 번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신약시대에서도 한 번으로 끝나버려.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 김요한이는 나나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저거 귀신의 영이야. 저거 하나님 영 아니야.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날로 끝나버려. 그날로.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같이 살다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도. 여기 살다 여기서 죽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버려. 한 번에. 그래서 구약의 그 무서운 법도가 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는 사함 받을 수 없다.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그 작자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고의적으로 성령 해방죄를 짓고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고의적인 죄, 윤리 도덕적인 죄라도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 지은 죄를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요. 그 사람 버림받아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잔소로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서운 소로 알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힘쓰고 애쓰란 얘기예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 신앙 승리하시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어쩌든지 내 영혼을 지켜보려고, 어쩌든지 내 정신 무장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예순 하나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남주천 장수여서 우리 어머니가 노고한 육신의 자식, 영혼의 자식들, 우리 카페 식구, 나신방 식구, 작전기도 오는 사람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신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죄의 길로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두뇌 기능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일하다 다치고 사고 난 이렇게 하시고 악한 질병으로 병원으로 약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둘러 진쳐주시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대를 붙잡아주시고 차박기를 올려주시고 그래도 추돌사고 인사사고 접촉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둘러 진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